돈 없다고 쩔쩔매던 이니가 또 충동구매, 쇼핑 중독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인데요. 이러다 빚잔치라도 벌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국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폴란드를 새로운 파트너로 영입하자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KF21의 현장 배치와 MRO 문제까지 우리나라의 선택지와 손익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81억 달러 하나 약 10조 7천억 원의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약 8억 달러 하나 약 1조 원을 들여 카타르에서 중거미 라쥐 전파이브 전투기 12대까지 구입했는데요. 한국의 FA-50과 같은 최신 경공격기도 아니고 26년이나 된 낡은 중고 전투기를 말입니다. 거기에 최근 튀르키예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4천억 원 상당의 신형 무인기 12대도 추가로 들여왔죠. 정말 한국과의 KF-21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있는 나라인지 의심부터 드는데요. 문제는 인니의 쇼핑 중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F-15EX 전투기 24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록히드 마틴의 다목적 수송헬기 S-70M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규모 총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계약으로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쓴 돈이 각각 1200억 원, 2조 5400억 원, 4130억 원 등 천문학적 금액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니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블랙호크는 시코르스키 S-70M 블랙호크 GFA-0으로 주로 병력 수송에 사용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이번 계약으로 헬기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에서 헬기 개조와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비 보수까지도 할 수 있으니 기술 획득과 함께 정비창까지 갖게 되는 일거양득 좋은 기회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인도네시아 내 탐사보도 전문 채널에선 이 모든 계약의 뒷배를 현 국방부 장관이자 위대한 인도네시아 운동당의 대표 프라보어 수비안토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이 반년 남은 시점에서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프라보어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미라주 중고전투기 구매와 프랑스에서 라팔을 사온 걸 놓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자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사실 여부를 떠나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점수를 잃고 미운 털이 박히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파트너십을 고려해 계약 취소에 보수적이었던 국내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인도네시아 퇴출론이 불거질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전술한 모든 구매 결정의 배후이자 인니의 실세인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구매로 인도네시아군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그 와중에 대한민국과 공동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대한 분담금은 여전히 8천억 원 연체 중입니다. 더 재미난 사실은 앞서 계약한 국가들이 모두 인니에 현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인니 역시 현금을 주고 무기를 들여왔다는 것인데요. 연일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고 계약을 후려치려 하는 인니의 속내를 간파했기 때문이겠죠. 인도네시아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나 인니도 다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국토 대부분이 섬나라로 이루어진 인니는 중국의 세력 확대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인도네시아가 쇼핑하듯 군사장비의 세대교체를 단행했고 다소 무리한 외산 무기까지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정황상 우리나라의 한 짓을 돌이켜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인니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마냥 분통만 터뜨릴 게 아니라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연체를 이유로 KF-21 공동개발에서 퇴출당하는 상황이 온다면 양국은 모두 극심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장 군사적 공백이 시작될 것이고 국제신인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인도네시아를 파트너에서 제외한다면 개발비 상승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KF-21은 당초 2028년까지 총 90대를 생산해 우리나라가 40기를 소화하고 인도네시아가 50기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요. 애초 대당 생산원가가 880억 원으로 총사업비 4조 4천억 규모였으나 올해 초 방사청 한국형전투기 사업단이 산출한 KF-21 대당 가격은 890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우리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공군 40대 등 160대 양산을 고려한 순수기체 가격만 따진 것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정말 배째라는 식으로 이를 취소하는 상황마저 생기면 양산 수량은 더 부족해지고 따라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돼 심할 경우 우리 공군에서 도입하는 계획 자체도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생산비가 요구되는 전투기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유럽의 에어버스, 프랑스 다소, 미국 보잉, 록히드 마틴에 의해서 알 수 있듯 이들은 모두 수백에서 수천 대의 전투기를 생산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비용까지 낮췄습니다. 특히 록히드 마틴은 F-35를 이용해 F-16의 수명까지 늘리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반대의 사례도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F-22 랩터는 태동 당시 최강의 전투기였지만 고성능인 만큼 수요가 적었고 정비가 까다로워 MRO 구축에도 실패했습니다. 개발 당시 1억 5천만 달러였던 대당 가격에서 지금은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해 대당 3억 6천만 달러로 훌쩍 뛰었을 뿐만 아니라 연간 대당 유지보수 비용 역시 2,200만 달러여서 1천만에서 1,300만 달러가량의 일반적인 전투기의 2배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고성능 고사양 전투기마저 양산 수량이 부족해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뛰는 바람에 사실상 퇴로를 걷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버린다면 한국도 같은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계약상으론 우리가 먼저 계약을 해지해도 경제적 손실은 없지만 대외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고 정작 개발이 코앞인데 우리나라가 굳이 갈아타기를 하면서 잡음을 일으키는 게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미 KF-21은 가격 메리트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KF-21보다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미스텔스 F-35A의 가격이 원래 대당 1억 달러에서 대당 6천만 달러로 떨어졌다는 점 역시 우리에겐 안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 무장까지 고려하면 단점은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우리 KF-21 블로거는 유럽 MBDA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독일 딜레이아의 미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데 미티어의 한 발당 가격은 200만 유로 이상, AI의 미천은 45만 5천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즉 공대공 무장만으로도 100억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블록2에 장착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F-15K에 장착되는 타우러스 미사일이 천여발이 생산된 것과 달리 국내에서 200발 정도의 생산만 예정돼 있어 타우러스보다 한 발당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형 유도폭탄 등의 정밀유도 무기까지 감안하면 전체 무장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내부 사정도 다급해져 제작 단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당초 KF-21 양산 비용은 초도물량치고 비교적 저렴한 한 대당 890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도 비싼 것 아니냐는 논란이 튀어나올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도네시아 물량까지 불투명해진다면 양산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인도네시아 외 대한민국 KF-21의 사업 파트너를 희망하는 나라는 또 있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는 KF-21의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공식 입장도 밝힐 만큼 의지는 뚜렷하지만 개발비 납부 등 신의성실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네시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KF-21 보람의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야말로 냉정하게 KF-21 개발과 수출이라는 관점에서만 보고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누가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 따져야 할 텐데요. 한국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를 완납하고 폴란드도 개발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덕분에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좀 더 쉽게 실현할 수 있었고 개발 초기에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초기 파트너였던 인니가 그대로 자리를 지켜주고 새로운 전주로 폴란드를 맞이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엔 최상의 결과일 텐데요. 최근 폴란드 정부와 국영방산 기업 PGG가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안 흐바웨크 PGG 회장은 KF-21 사업 공동개발국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로서는 PGG가 카이 컨소시엄에 합류할 경우 막대한 개발비용 부담도 덜 수 있고 향후 유럽을 포함한 세계시장 진출에도 한결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1단계 무장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러 공대지 무장 개발이 시작되는 2단계부터 폴란드 측이 나설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안네고버티는 분담금을 폴란드 측이 대납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익명의 한국군 관계자는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의 일원이 된다면 생산 단가가 낮아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더욱 쉬워진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가진 카드를 무조건 꽃놀이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발 계약 체결 10여 년 만에 시제기 초도 비행을 마치고 성공적인 양산과 전력 배치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성과가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KF-21의 양산 성공과 규모의 경제 달성일 텐데요. 모두가 대한민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적인 옵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